제2회 복지TV 가요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노래로 행복과 감동을 전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성균관 컨벤션 웨딩홀에서 제2회 복지TV 가요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2회째를 맞은 올해 시상식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최규옥 회장은 뛰어난 실력으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가수들을 격려하며 부문별 수상자에게 직접 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오늘 제가 받은 상이 신세대 인기 가수 대상이거든요. 근데 또 신세대 가수분들도 정말 다 정말 특별하고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요요미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하고 노력하는 요요미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기대해 주시고 많은 가수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트 먹어.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